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요? 오, 왜요? 왜 무지개가 어디 떴지? 저 안 보이는데. 자,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아, 저는 웬 무지개인가 했어요. 아, 그러게요. 딱 일곱 가지에. 아, 종류가 달라요. 맞습니다. 예, 맛과 모양과 성분이 다 각기 다 틀립니다. 다른 종의 채소들을 교배시켜 새로운 채소로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채소. 삼추, 쌈그라, 홍겨자, 로얄채 등 그 종류만 7가지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무지개 쌈채소란 별명도 얻었답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렇죠. 현재 청양에서는 3년 전 2명의 농민들이 시험 재배를 통해 하이브리드 쌈채소를 알리기 시작했고요. 7명으로 늘어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각양각색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보라색 나뭇잎처럼 생겼어요. 겨자에다 홍삼추를 교잡에서 만든 새로운 홍겨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겨자의 알싸한 맛을 생각하며 먹어보는데요. 오, 처음엔 좀 다네요. 아, 왜 홍겨자인 줄 알겠어요. 끝에는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 겨자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처럼 알싸한 맛이 조금 있는데요. 아우, 얘는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네요. 아니, 도와드리러 간 거 아니에요? 계속 드시기만 하고. 진짜 맛있어요. 아유, 벌써 홍겨자 아주 반했구나. 저 하나만 더 먹고 이래도 돼요? 아유, 일을 하셔야지. 저러다 다 드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따면 되죠, 뭐. 민준 씨. 아, 저렇게 막 따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면 안 돼요. 어떻게 부러졌어요. 이거는 뿌리가 약해서 홍겨자는 한 손을 붙잡고 정성스럽게 따야 돼요. 그렇게 애기 다루듯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네. 네, 조심조심. 그렇지. 예, 네, 잘하네. 한 손으로 수확을 하게 될 경우에요, 뿌리가 흔들리면서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홍겨자.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따로 있었는데요. 보이시나요? 구멍이 벌레 먹은 거예요? 네. 딱 벌레 있거든요. 그 이 벌레가 먹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괜찮을까요? 상품으로 나가기가. 아, 괜찮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건 전농양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벌레가 조금 많이 끼고는 있어요. 네. 그러나 맛이 좋기 때문에 벌레가 먹은 거라 이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또 벌레도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렇죠. 예. 전농양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제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손으로 잡초를 뽑아줘야 하는데요. 와, 풀과의 전쟁이 따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국민들의 식탁에 건강한 쌈채소를 올릴 수 있어 농민들에게는 힘들지만 뿌듯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곰탕처럼 생긴 얘는 이름이 뭔가요? 예, 얘는 쌈그라라는 거예요. 쌈그라요?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김구라는 들어봤을 때 쌈그라는 처음 생각하는 처음 그게 맞아요. 그래요? 예. 힘이 불뚝 붙어서는 그 혈액순환이 좋다는 아~ 그거를 좀 본받아가지고 먹으면 힘나그라 이거군요. 아, 그야. 맞아요. 네. 그래그라. 그 이름 잘 붙이셨네. 아니, 이름을 왜 이렇게 힘나그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요. 그 네.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네. 갓을 혼합해서 그 좋은 성분만을 추출해가지고 개발된 채소인데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아, 이것도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좋다고 하는데 알릴 방법이 없죠. 맞아요. 은지 씨가 좀 도와주세요.